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두 마리 날먹대는데? 으둠. 야, 내가 두 장이나 제거할 수 있다. 블리트 포함 두 마리 날먹. 강몸. 재활용을 빨리 넣고 극한 어둠덱을. 오. 오.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이어서 또 K 유전 알고리즘 이중 시전만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융합. 지금 코스트 챙기는 것보다 드로우 챙기는 게더 급한데. 근데 융합을 지금 안 넣었다가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스 육각량이죠. 맞아도 되죠. 맞아도 싼 디펙트. 짱지게. 이거 좋아. 보스 유물 아스트롤라베 정도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중시전. 아씨. 아깝다잉. 보션 빠진 거. 이제 안 아깝다. 탐색이 좋을까? 유성 타격이 좋을까? 재활용으로 유타 돌려도 되고, 유타 직접 써도 되고. Yeah, 판도라. 제발, 제발 걷어내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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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돼. 제발. 근데 전타는 재활용할 수 있어. 스택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야. 스택은 못 참겠다. 바로 지워야지.
융뿔. 융뿔 못 참지. 근데 참아야 될 것 같은데. 드로우가 없어가지고. 1. 어? 박대리. 박대리 별도 만들 건데. 들어줘 그냥. 정혼돈 엔트로피 나이스. 아, 얘네들 만나면 으음 탱킹하는 거 진짜 싫다. 컴드 엘리트 보셨으면 뚝딱 잘 거지. 이거 늑숙 사는 게 맞겠지? 네, 늑숙이냐 제거냐인데. 제거는 재활용이한다. 이럴 거면 아까 융합이 필요하긴 해. 근데 그때는 못 넣었고. 융합을 지금이라도 나와주면 안 될까? 그때 넣었으면 지금 싸늘해져 있겠지. 친숙한 느낌이군요. 빠바바바밤. 아, 이런 젠장. 아이씨. 아이, 디펙트 인공물인 거 나도 알지.
어? 캘리퍼스. 아, 저거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능숙강선. 강선 재활용. 밀포. 재커. 으둠 쓸 거면 재커가 맞긴 한데 저거 없어도 잡잖아. 그러면 필요가 없어. 이제 무조건 제거죠. 아이, 저거 죽여. 끄덕이 플러스나 하나 더 주면 참 고맙겠네요. 컴드다. 근데 지금은 컴드 해봤자 한 장 들어오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잡혔으면 한 장이라.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코스트 얻을 무언가지. 지금은 재활용으로 하고 있는데. 하긴 지금 능숙강선만 써도 다 죽이니까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네. 지금 딴 거 다 패션이잖아. 김장하자. 어둠 김장. 메아리. 메아리 재활용 다 필요 없어. 근데 아스트롤라베 1막, 아스트롤라베 2막. 1마 판도라, 2마 아스트롤라베. 드로우 안 주는 애들. 방전 근데 2힐인데 쓰면 없어지고. 전타는 재활용 가능하고. 킹선 가슬기. 킹선 가슬기도 2 들어오긴 한, 1 들어오긴 한데. 똥지직. 아씨, 뭐야 이거. 잘 나오긴 했음. 잘 나오긴 했는데 잘 나왔지. 잘 나왔는데 뭐가 불만일까? 능숙강섬의 재구성을 싸먹어보세요.
지금이면 재구성 먹을만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이고, 내 체력.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축전기 꽃샘추위 185골드는 제거할 때 써야지. 이규준 그든 애기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아이, 재활용 두 갠데 준다. 나는 드로우가 골밖에 하지 않아. 아이, 드로우 골하지 마. 못 봐주겠네, 진짜. 잘 가고. 가지 꺼져. 멤버십 카드 지금 사봤자 쓸모없지. 재건하자. 개몽 사면은 유타 돌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코스 나오는 곳이 재활용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주판 켈리로 방어력 쌓아놓으면 되니까 코스가 더 나올 필요는 없어. 그냥 쭉 돌려서 주판 켈리로 방어도 박은 다음에. 아이, 들어오서 개까지 하네 진짜. 에? 그냥 이렇게 방어도 쭉 땡기고 어둠 김장에서 터뜨리면 됨. 폭풍 냉정함. 냉정함이 지금 컴드랑 시너지 나서 좋긴 할 건데. 그던 얘기 나오는 게 일단 걸러보겠습니다. 저거 어차피 한 장 들어오라서 강화를 안 하면 쓸 게 못 돼. 버그 아님? 버그 같은데? 아무튼 버그. 재활용을 나중에 쓰는 게 드로우를 더 보긴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걸로 방어도 쭉 쌓은 다음에. 나 어둠 태웠네? 왜?
어둠이 키는 중. 아니, 어둠 안 태웠으면 훨씬 빨리 잡았을 건데. 데이터 디스크 D. 결국에 걷어내기가 제일 중요한 편데. 좀 나와주면 안 될까? 걷어내기가 특별 카드라서 뭐 안 나올 수 있지. 안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면 꼽다. 킬각이었는데 뭐하고 있었지? 아니지. 때렸으니까 킬각이지. 이걸 병번개를 못 먹는다고? 작은 상자 없냐? 아이씨. 병번개 못 먹는 거 좀 큰데. 걷어내기 말고 지금 다른 카드 다 쓰레기인데. 이게 너무 크다. 킹선 가슬기 제련의 축복. 제련의 축복도 지금 필요 없잖아. 평형 넣을까? 평형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은데. 재활용 쓸 수도 있고. 평형 있으면 이제 유성 타격 쓰는 것도 가능. 이제 드루 이따구로 나와도 한숨 돌릴 수 있어. 유성 타격을 쓰는 게 낫겠지. 이거 유타 쓰는 게 더 깔끔해요. 지금 3코 덱이라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평형 나왔으니까 많이 쓸 것 같아요. 유성 타격. 지금 유타 쓰려면은 전류 타격이랑 어씨 애식이 나왔으면 이제 또 애식에 나오면 또 얘기가 다르지. 이거 걷어내기가 한 장 더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걷어내기가 없으니까 홀로그램이라도 지금 대체품으로 쓸게요. 이제 그렇게 안 들임. 유성 타격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다 지웠네. 유타 강화할까? 달팽이도 체력 안 깎일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자자. 안 자도 잡을 것 같은데. 아, 혹시나 첨탑 나가면 빡칠 것 같아서 잘래.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첨탑. 안 뽑으려면 처신 잘 해야 돼. 잠깐만, 나 뭐 잘못했네. 아, 해식이 있으니까 유성 타격 쓸 수 있다. 해식이 까먹고 있었네. 해식이 쓰면 유타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코스트 먹고 어둠 이중시전, 어둠 이중시전, 어둠 이중시전, 어둠 이중시전. 달팽이 평형 쓰고 넘기는 게 맞긴 한데 뭔가 좀 꼽네. 달팽이한테 맞는 것도 꼽고. 유타 지우자. 어차피 코스트 많아봤자 12장밖에 못 쓰는데. 아, 상태 이상 들어오는 거 진짜. 현실이 딱 기프트 던전이었으면 스트레스 한 30 정도 쌓인다. 패턴 7번 뜨면 심장마비 온다. 하고 평형은 써야 되고 홀로그램 필요 없고. 이제 능숙강성으로 방어도랑 코스트 챙기고 어둠 평형, 어둠 이중 어둠 컷, 이중 어둠 컷, 컷 이중 어둠 컷. 김장
이거 쌓고. 이 미션 아니지? 왜 이렇게 세? 아닌가? 미션인가? 아 잠깐만 미션 딜량 맞추기 몇이었어? 아까 나 2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케이슬더스 너무 순식간에 진행한 일이었다. 달팽이가 꼬아서 그만. 내가 침상에 몇 일 넣었지? 끝나고 보면 되겠지. 유성 타격 어차피 재활용할 건데 그냥 위령하는 느낌으로. 와우. 아이고야. 43방어 드로우를 홀로그램으로 볼 건데 컴드가 두 장이니까 제일 낫겠지. 오우 쎄. 이걸 맞냐 진짜. 창방 수준. 여기서 이제 어둠 이중시전으로. 이스택 녹고 녹고 백년 퍼즐 산 이유가 여기지. 유성 타격 안 태우고 쓰는 게 낫긴 한데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파지직을 태웠으니까 전타도 필요 없어. 태운 게 아니라 지웠지. 안녕하세요. 홀로그램 필요 없고 알고리즘도 필요 없고. 광선 휩쓸기도 필요 없고. 이제 강릉하고 으둠 이시 이것이 케이슬더스다. 국뽕 유튜브가 달달하다는데 케이슬더스로 국뽕 코인 타자. 세계가 놀란 중바로.
텀드도 이제 필요 없지. 요것만 있으면 좋다. 세계가 경악한 그것은? 썸네일각. 똑고특 싱싱함 프레쉬 비트. 144 골드 획득. 3358 끝.